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8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동구 소재 공공기관과 광산구 소재 중학교, 북구 소재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모두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의 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7명 추가되고 공해 한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되는 등 16개 시군에서 모두 56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홍석은 광주시향예술감독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연말에 어울리는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이 연주되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공연에 초대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광주 청년정책 플랫폼을 공식 운영합니다. 광주 청년정책 플랫폼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추진 중인 130여 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령과 관심 분야에 맞게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청년정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 소개부터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광주은행인 남구 월산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연탄 700장 배달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탄 봉사활동과 후원 등이 줄어 겨울철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수행 기관 두 곳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남의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상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 상담부터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